네, 우리만의 전략, K-반도체 전략이 공개됐습니다. 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또 정부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그런 내용들이 좀 핵심인데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에 171조를 투자하겠다고 또 밝혔습니다. 유재 기자가 관련 기사 준비했습니다. 네, 어제였습니다.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에서 K-반도체 전략 발표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. 핵심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회사 50여 개가 이제 10년간 510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하겠고 정부에서는 이런 기업의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생태계 조성이라든가 세제 등을 지원을 하겠다. 이게 핵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. 같습니다. 자, 앞서서 이 삼성전자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171조 원을 투자한다. 이걸 이제 질문을 네. 주셨는데요. 이게 보면 이 171조 원이 그냥 떨어진 숫자는 아닙니다. 이미 지난 2019년에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를 하면서 이미 투자 계획을 좀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. 네. 이 당시에는 133조 원 규모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. 여기에 이제 38조 원을 추가로 하겠다라고 네, 이제 증액을 한 것인데요. 그럼 이 38조 원은 어디에 쓰느냐? 첨단 파운드리 공정에 대한 연구 개발 그리고 생산 라인을 건설하는 데 이제 활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. 이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얻고자 하는 것은 세계 시스템 반도체 업계에서 세계 1위를 하겠다라는 이제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위잖아요.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초격차를 더욱 가속화하겠다라는 계획도 어제 좀 발표를 했는데 어제 이제 눈에 띄는 게 평택 3라인, 신규 라인 착공을 공식화를 했습니다. 네. 이게 뭐 운동장, 축구장, 그러니까 축구장 25개 크기라고 하는데요. 이것을 내년 하반기까지 생산 라인은 이제 완공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펼쳤습니다. 그러면 이 평택 3라인, P3라인에서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14나노 디램과 5나노 로직 제품을 이제 양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그래서 네. 아직까지 1위가 아닌 시스템 반도체는 1위, 그리고 지금 1위인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2위, 3위 업체와의 초격차 뭐 가속화, 뭐 이런 투트랙 전략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. 네. 자, 그리고 지금 뭐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지금 굉장히 심한데 이런 수급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기업 간에 또 손을 또 맞잡았네요. 네. 네. 그러니까 1위인 뭐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네. 협력 가능성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. 뭐 어제 그 행사의 연장선이었는데요. 정부와 삼성전자, 그리고 현대차, 그리고 여러 이제 기술 연구소 등이 함께 이제 반도체 수요 공급 기업 간의 연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제 협약식을 진행을 했습니다. 네. 자, 그 우선순위로 올해에는 민과 관이 합동으로 해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현황이라든가 전망을 보고 그리고 어떤 기술 특허 등을 조사를 분석을 해서 네. 중장기 기술 개발 로드맵을 이제 수립을 하겠다라는 게 큰 방향성인데요. 특히 정부에서는 이 조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를 지원하는 이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그렇다면 세계 지금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현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. 네. 세계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좀 너무 안타깝게도 네. 2.3%에 그치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31.4%, 일본이 22.4%, 독일이 17.7%입니다. 아, 우리나라 차량용 반도체 경쟁률은 왜 이렇게 낮아? 기술력이 없나?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.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요. 수익성이 수익성 좀 때문에. 떨어지고 네. 아무래도 이 차량은 반도체 그러니까 교체 수기가 10년 정도가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면에 있어서 뭐 크게 매력을 못 느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네. 그래서 이제 이 경쟁 그러니까 점유율이 좀 낮았던 건데 이제 지금 이제 미래차가 대세화가 되면서 결국 이쪽도 수익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그렇죠.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 이제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발을 들여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. 관점에서 이제 접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어제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이 사실 나온 것은 아니고요. 네. 다만 이제 수요와 공급 기업, 그러니까 뭐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뭔가 이제 협력을 할 수 있다. 이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이제 의미가 좀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또 이제 K-반도체 투톱이라고 볼 수 있죠. SK 하이닉스 또한 지금 파운드리 시장 쪽에 도전장을 내밀었네요. 네.
네, 하이닉스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. 대표적으로 그냥 메모리 반도체에 주력하는 기업입니다. 네. 현재 전체 매출에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사업 비중이요 2% 수준에 불과하거든요.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. 네. 특히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2배 정도로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. 특히 8인치 파운드리 사업에 투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. 네. 이 8인치 파운드리라고 한다면 차량용 반도체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. IT 기계에 들어가는 뭐 전력 반도체, 그리고 디스플레이 구동칩, 이미지 센서 등이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를 통해서 이제 국내 팹리스 반도체 업체들, 그러니까 반도체를 설계는 할 수 있는데 생산 공장이 없는 그 기업들이 개발하고 양산할 수 있는데 지원이 될 것이고 이들 기업이 이제 해외로 진출하는데도 이제 하이닉스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목표 때문에 이제 파운드리 쪽에도 관심을 갖겠다라는 건데요. 그렇다면 이 파운드리를 어떻게 생산을 확대할 것인가, 네. 어떤 전략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파운드리 업체를 뭐 M&A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. 네. 그리고 지금 뭐 청주 공장 쪽에 부지가 좀 유휴 부지가 있다고 해서 그쪽에다 직접 뭐 설비를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등이 좀 모색이 되고 있는데 특히 M&A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. 네. 현재 좀 보면 이미 SK하이닉스가 일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. 이 매그네틱 반도체가 매각한 파운드리 사업부가 키 파운드리 팹이라는 곳인데요. 이제 많은 사모, 그러니까 그 사모펀드들이 이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, 인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SPC를 이미 설립을 했는데 하이닉스가 여기에 49.8%의 출자를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전면 인수할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파운드리 생산을 늘릴 가능성이 있고요. 또한 기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계속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110조 원을 투자하겠다. 뭐 이런 네. 계획들을 좀 두루두루 발표를 했습니다. 네, 지금 이제 다른 선진국들 또한 정부 지원들이 굉장히 대규모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번 K반도체 전략에서 공개된 어떤 지원안들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. 그간 반도체 업계에서 이런 정부의 지원 확대를 굉장히 많이 요청을 했었죠. 그렇죠. 산업 네. 확대를 위해서 그러한 방안으로 이제 마련이 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또 이번에 아무래도 장기간에 걸쳐서 민간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 쪽에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 가지 갈래로 크게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좀 주력을 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잘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, 이리 굳히기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시스템 반도체와 소재 부품 장비 업체까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K반도체 벨트를 구축을 하자라고 이렇게 언급이 된 건데요. 이 방식은 뭐 크게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. 기존 이런 설비에 보완을 한다거나 신규로 만드는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이제 지역별로 주력하는 그런 부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부문별로 살펴보시면 소재 부품 장비 같은 경우엔 용인 쪽에 좀 집약이 될 것으로 보이고 첨단 장비 쪽은 화성이나 용인 그리고 첨단 패키지는 중부권에서 이제 주력으로 할 것으로 보이고요. 네. 이제 반도체 설계 쪽이 팹리스 쪽은 판교 중심으로 이제 발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반도체 전략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업계에서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세제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. 네. 세제 혜택뿐만이 아니라 이런 확대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금융 지원 그리고 규제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도 함께 나왔는데요.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 주목을 해보실 것이 원래 기업 대상의 세액공제 분류가 기존의 일반 그리고 신성장 원천 기술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 이번에 핵심 전략 기술이라고 해서 새로운 부문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. 반도체가 이 핵심 전략 기술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투자분의 이 세액공제 확대 내용이 적용이 되게 되는 건데요. 현재 이제 반도체 연구개발 부문 세액공제가 대기업이 최대 한 30%, 중소기업은 최대 40%였는데 그리고 또 시설 투자 쪽은 세액공제가 대기업 경우 한 30%, 3%,
3%에 불과했었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 세액공제 대폭 강화되면서 연구개발 부분에는 최대 40에서 50%, 그리고 시설 투자할 때는 최대 10에서 20% 혜택받을 수 있게 늘어나게 된 거죠. 물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, 이렇게 중소기업 규모별로 비율 차이는 있다는 것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이외에도 뭐 일정 규모의 설비 투자 특별 자금을 마련했고, 또 이 시설 확보할 때 용수라고 하죠. 그 10년치 용수 물량을 용인 평택 반도체 단지에서 좀 활용할 수 있게 확보를 했고, 전력 인프라 관에서도 정부와 한전이 최대 50% 범위에서 공동 분담해서 지원하는 내용도 함께 담기도 했습니다. 아, 그리고 인력도 양성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, 향후 10년간 한 3만 6천 명 정도 반도체 관련 인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관련해서 관련 학과 정원 확대라든지 신설될 것으로 보이고요. 기업과 연계해서 인력 육성하자고도 언급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반도체 특별법 제정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계속적으로 반도체 얘기 나오고 있는 문제지만, 이 차량용 반도체 단기 수급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, 네. 그리고 미래차 반도체에 대해서 이런 기술 개발 지원안들이 마련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. 그리고 최근 아까 앞서서 권 앵커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 있다. 네.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, 우리도 확충을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? 지금 반도체가 어쨌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우리도 인식을 해야 하는 만큼 이 강화 측면에서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려는 노력들을 더 속도를 붙여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면 안 된다는 의미로. 네, 그렇죠. 자, 이번 K반도체 전략에 대한 그 평가, 전문가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, 또 기대 효과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네. 일단 대체적으로 모두 환영한다, 네. 잘 됐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일부 세부 안으로는 조금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언급도 있었는데요. 네. 일단 그 세액공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연구개발이라든지 시설 투자할 때 적게는 수조원에서 수십조 원까지 드는데, 이 1% 차이가 사실 클 것 같지 않지만 수조원, 수십조 원 단위로 가게 되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이런 데에서 비용을 아낀다면 더 필요한 곳에 적극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더 잘 됐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. 그런데 네. 앞서서 그 시설 투자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의 비율이 좀 아쉽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요. 네.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인력 양성 방안에 있어서도 양은 늘었지만 질적으로는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이야기를 했는데, 이 해외 인력을 확보한다라든지 좀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체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언급도 있었고요. 또 수도권 반도체학과 신설이라든지 정원 확대를 위해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아,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책이 단계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라는 의견도 전했습니다.